목요일이죠. 어깨 운동 시간이죠. 네, 오늘은 특별 출연 자분을 모셨습니다. 자, 2015년 전반기 나바 WFF WFF 부분 통합 챔피언 이성섭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성섭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저희가 특별 출연으로 이성섭 선수를 모시고 저의 스타일이 아닌 지금 이성섭 선수님은 지금 대회 어디 준비하고 계시죠? 저 4월 17일 나바 WFF 아시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7일에 있는 나바 WFF 아시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회 준비 중이셔가지고 같은 대회 같은 날 같은 날 치르는데 부분은 틀리죠. 나가는 종목은 틀린 거죠. 그래서 아직 몸 상태가 굉장히 지금 다이어트 상의 중이어가지고 이따가 같이 상의를 탈의하고 전상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이즈 더 뉴 섹시님이 이성섭 선수 너무 팬이라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운동 바로 오늘은 저는 그냥 진행만 하고요. 오늘 이성섭 선수님과 둘이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성섭 선수님은 바벨 슈럭부터. 네. 바벨 슈럭부터 하면 돼. 바벨 슈럭부터 먼저 하신답니다. 네. 저 스타일하고는 조금 틀리죠. 자, 이렇게 선수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 원판 저쪽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성섭 선수님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고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형입니다. 네. 두 아이의 자녀가 있으신 아주 가정적인 신분이에요. 네. 딸바보. 자, 오늘은 슈러그부터. 네, 이성섭 선수 슈러그부터. 네, 김태원이 이상준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준 상준이 내가 아는 상준이 같은데 아닌가. 네, 굉장히 가정적이십니다. 네, 가정에 충실하시고 네,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렇게 선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지금 현역에서 열심히 시합을 뛰고 계신 선수님들한테 운동을 배워보는 은상이가 배우는 시간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무게는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무게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무게를 조금 낮춰가지고 무게는 좀 틀리게 운동 스타일만 따라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 첫 번째는 이제 슈럭 하고 있고요. 저와는 조금 슈럭 하는 방법이 좀 틀리죠. 네. 약간 어깨를 돌려주면서 뒤로 위로 올렸다가 뒤로 살짝 돌려주면서 이완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위로 올렸다 내리는 스타일로 하는데, 네, 조금 지금 보시면은 어깨를 위로 올려서 뒤로 돌려주는 네,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소에 그 이성섭 선수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나 그러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은 오늘은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성서 선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네. 김태권님 감사합니다. 아, 케빈 레브론 선수가 예전에 승모근부터 어깨 운동을 한다고. 네, 임원국님이 성서바 화이팅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시는 분.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한 충마트 스포츠센터. 제가 근무하는 곳이 그 신당동에 있는 충마트 스포츠센터인데 거기 저희 캡틴입니다. 아, 네, 아 지금 충무 아트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캡틴이시랍니다. 네, 임원국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80kg로 올라갔습니다. 네, 80kg. 승모근은 80kg로 올라가고요. 지금, 네, 10kg짜리 3장씩 해서 봉 20kg랑, 자, 30, 30. 네, 80kg. 빼고, 15, 90kg로. 네, 90kg로 다시 빼고 90kg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말라서 네. 불쌍해 보인다고. 얼굴은 조금 이 보디빌더 분들이 시합 준비하면 얼굴은 좀 불쌍해지죠. 네. 자, 일단 그 저희 은상이는 요번 승모근 운동하고 바로 상의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무거우면 스틸을 끼고 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네, 스트롱 이즈 뉴 섹시 님이 이성서 선수는 특히 팔이랑 어깨가 멋있는데 마치 빨간 랍스터 같은데 특별히 선호하는 어깨 운동이 있나요? 특별히 선호하시는 어깨 운동? 저는 비하인드 넥레스. 아, 네.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주로. 아, 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선호하신답니다. 네. 네, 같이 있다가 은상이 먼저 상의 탈의를 하고 지금 현역에서 뛰시는 선수님들이 선역에서 뛰는 선수님들의 그 몸의 클래스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상이 먼저 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이 네, 좋습니다. 네, 은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스트랩 없어? 여덟, 아홉, 준비를 해야지 방송인데. 인상아. 네. 그냥 해, 과제. 위에서 끝까지 수축을 시켜준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보내면서 살짝 뒤로 돌려주면서 이완을 시켜줍니다. 네, 지금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위로 올려주고 수축시켜서 뒤로 늘려주면서 네. 아, 네. 아, 승모근 운동 지금 끝났고요. 다음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바로 넘어가도록 한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네. 덤벨 저쪽. 하명호 님이 들어오셨어요. 최수연 선수님이 방송 보라 그랬다고. 네. 친구분이세요? 친구분? 아니요. 선배. 아, 선배. 아, 네. 하명호 님 안녕하십니까? 네. 은석이는 돌아서 카메라 보고 해주면 좋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주 여덟, 다섯, 아홉, 열. 자, 승모근 운동하고 그다음 이제 사이드 레터럴 하는 중입니다. 네. 저랑 조금 운동 방법은 틀리시죠. 네. 그래서 선수님들마다 운동 방법이 조금씩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선호하는 운동이라든지 먼저 공략하고자 하는 그런 부위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안에 옷 입으셨죠? 하나만 일단 보실까요? 자, 1차. 네. 1차로 하나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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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긴팔을 입었는 줄 알았는데, 아, 민소매였어요. 네. 아, 충격입니다. 네. 지금 은상이 표정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상이 보고 놀랬습니다. 네. 못 보고. 아, 네. 아, 아직 상의 탈의는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아, 무섭네요. 네, 무서워. 아, 무섭습니다. 네. 아우,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체중을 많이 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몸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무래도 또 4월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지금 많이 빼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바로 지금 선수 지망생과 현역에서 시합을 뛰시는 아무래도 그 클래스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은상이의 그 아까 벗었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홉. 거울 안 보셔도 되시면은 저 카메라 보고 레터를 한번 자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보고 네, 아 네. 상이 표정이 참 네.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 아, 근육이, 네. 지방이 없습니다, 지금. 네. 거의 다 뺀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깨가, 아홉, 어깨에 코코넛이. 지금 체중 몇 킬로 나시죠? 지금 92킬로 나갔어요. 자, 지금 체중 92킬로입니다. 92킬로. 근데 지금 시합을 나가야 되는, 시합을 맞춰야 되는 체중이 82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킬로를 빼야 돼요. 지금 지방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 선수들은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10킬로 정도를 빼야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생지옥. 네. 생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네. 자, 은상이는, 그냥 천국. 네.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은상이 상태는. 자, 헤븐. 네. 헤븐 인 더 스카이. 은상아. 넷. 집중하고.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자, 지금 은상이는 8kg. 네, 덤벨 8kg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지금 체중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8. 네, 키는 178이고요. 지금 몸무게 92kg. 네, 지방이 없는 92kg. 네. 제가 봤을 때 체지방량이 한 5%에서 6%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계속 빼 나가는 거죠. 네, 10kg 정도를 하나. 뺄 때까지 빼고 또 수분도 빼고. 자, 덤벨 10kg.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상면님이 82kg까지 지방을 빼시려면 근손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의 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근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5kg 이상이. 네, 계속. 그러니까 근손실도 어떻게 보면 근손실이 아니고 근육 내에 수분을 계속 이제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근데 근육 세포 수분이 근육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은 근육 세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근손실이 오는 겁니다. 네. 거의 뭐 지금 지방이 많이 빠져서 많이 진짜 힘드실 겁니다. 네. 그 체중을 맞추려면 제가 저도 체중 맞추는데 되게 고생해가지고 그걸 기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12kg. 지금 덤벨 12kg 했습니다. 네. 김동규님, 오늘 운동 같이 하시는 분은 그 2015년 전반기 나바 WFF 부분 통합 타이틀 챔피언 이성섭 선수라고 합니다. 네. 자, 은상이한테는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죠. 네, 다음 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마지막 한 세트. 진행하고요.
네, 김유인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세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은상이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에서 막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네. 네, 빨리 들어가고. 은상이 체지방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한 10%. 네, 한 10%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8%에서 10%, 8%에서 10%, 8%? 1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마지막, 좌측, 다섯. 오케이. 자, 다음은. 스미스로 비하인드 넥프레스. 네. 스미스로 비하인드 넥프레스. 아, 저기 스탠딩 왔네. 스탠딩. 프리로 해? 아니. 아, 스탠딩으로? 그거 길이가 되려나? 한번 만나 해보세요. 됐지? 아, 네. 아, 스탠딩으로 뒤로 좀 나오고. 자, 스탠딩으로 비하인드 넥프레스 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서 선수님의 생각을, 저의 생각이 아니고 이성서 선수님의 생각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터럴 레이즈가 사이즈 증대에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 벌크를 키우려면 사이드 프레스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은 건가요? 비시즌에 레터럴 레이즈와 사이드 프레스 비중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비시즌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먼저 프레스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제 레터럴 레이즈 하는 게 효과적인데, 레터럴 레이즈 너무 중량에 욕심을 부리신 게 아니라 저중량으로 젖산을 최대한 많이 쌓은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세퍼레이션 위주의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세퍼레이션이라면 이제 어깨 보시면은 네, 뽕이죠, 뽕. 갈라지는 흔이요. 어깨 네, 뽕이라고 하는 건데 전문용어로 뽕. 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쪽 부위가 운동이 맞긴 맞지만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근매스라든가 어깨 사이즈 업 벌크업이라고 하면 좀 프레스를 많이 이제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 근육의 증대를 위해서는 프레스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시고, 그 근육의 증대를 하고 나서 사이즈 그 뽕, 쉽게 얘기해서 그 세퍼레이션을 키우기 위해서 레터럴을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를 더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한마디로 음식에서 그 사이드 메뉴로 사이드 레터럴을 해주고 계신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사이드 프레스가 아니고, 프레스, 그냥 프레스 얘기하는데 사이드 프레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덤벨 프레스. 자, 덤벨 프레스보다는 이런 바벨을 잡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비시즌 때는 더 좋습니다. 네. 물론 추가적으로 덤벨 프레스를 또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자, 프레스 하실 때 보시면은 밀어놨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근육을 살짝 버텨줬다가 다시 밀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완 지점에서 내려왔을 때 어깨 이완 지점에서 살짝 버텼다가 다시 밀어내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운동하는 그런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8, 9, 10, 11, 12, 스탠딩의 장점은 서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앉아서 하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스탠딩에서는 그냥 서서 계속 그냥 하고 나오고 서서 하고 나오고 해서 편하지 않을까요? 네. 스탠딩하고 시티드 앉아서 하는 거에 그 차이점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받이, 그러니까 숄더 벤치 같은 경우에는 등에 기대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깨로만 등받이를 하게 되면 무게가 등에 이제 등 받침대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서가지고 어깨로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중량은 그렇게 많이 못 드는 대신에 이제 고리 위주로 가는 거죠. 서서 하게 되면 그 온전히 어깨에다가 그 중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립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서 하신답니다. 네. 아까 제가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 불편하다는 건 장난친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넷, 다섯. 아, 네. 이성섭 선수님 표정 어두워 보인다고. 아, 이게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이게 사람이 그늘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두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섭 선수님 지금 이 그늘이 져 있습니다. 지금 시합 준비 때문에. 네.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이 시합 준비를 하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은상이도 요즘 조금 애가 그늘졌어요 지금. 네.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은상이 지금 나바 4월 17일에 있는 나바 대회 준비 중인데 그 노비스 부분에 수상 경력이 없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노비스 부분에 지금 종목에 접수를 했고요. 지금 이병수님이 그 혹시 제가 급하게 그 어깨를 펌핑 시켜야 되는데 펌핑 시켜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근데 급하게 지금 펌핑을 해야 되는데 어깨 펌핑. 그러면 사이드 레트레이즈랑 밀리터리 프레스 바벨로 하는 거 있잖아요. 슈퍼 세트를 묶어서, 아니 컴파운드 세트를 묶어서 하세요. 네. 같은 부위를. 아 네. 아 밀리터리 프레스랑 사이드 레트레이즈랑 묶어서 막 하랍니다. 네. 묶어서 계속 하시면은 금방 펌핑 되실 거예요. 네. 만약에 뭐 바벨이 없으시면 덤벨이라든지 물통, 네, 그 생수통 2리터짜리 그런 거 이걸로 막 하시면은 금방 펌핑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이성석 선수님 목소리 꿀이라고, 네, 꿀성대라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아, 운동 같이, 이성석 선수님하고 같이 하니까 어때? 어이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옆으로 와요.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즐겁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표정은? 나중에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남들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해 주시는 석호 형한테 먼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네, 이상준 선수가 답변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준 선수 답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모근에 자꾸 개입이 된다고 질문하신 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셋,
네,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벤치에 앉아서 하시는 게 더 낫겠죠. 네. 어떻게 그럼 뭐 탈이 가능하십니까? 뭐 탈이 가능하시면 네, 네 지금 네 그럼 아, 자 드디어 이제 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서 선생님 2015 WFF 전반기 통합 챔피언 우리 이성서 선수님 탈의를 제가 네, 탈의를 못하십니다. 근육이 너무 커가지고 탈의를 못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근육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등 근육을 좀 잠시 채팅은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잠시 등 근육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자,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은상이 등 근육에 감탄하신 분들 잘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됐어. 하나 둘 오케이. 자 들어가. 네, 은상이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망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현역에 지금 뛰시는 선수님하고는 아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 곳에서나 구경이라고 하긴 그렇죠. 아무 곳에서나 보지 못하는 우리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리얼 근육, 네, 운동, 저희 헬스TV밖에 없죠.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상이, 네. 자. 우리 이성섭 선수님은 진짜 그 무대용, 네, 무대용 진짜 선수, 그 시합 뛰는 무대 선수. 그리고 은상이의 지금 몸은 그 여름에 그 한강 수영장 태닝 몸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수영장 가면, 인기는 인상이가 더 많을 거예요, 여자들한테. 네, 요런 매끈한 태닝 몸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좋아하는 거 봐라, 또 은상이 또. 이리 나와. 네, 앞으로 그 많은 선수님들과 함께 좀 더 또 다양하게 저희가 저뿐만 아니고 저의 운동 방법뿐만 아니고 여러 선수님들의 그런 운동 스킬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공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보지 못하시거나 그런 운동을 못 배우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낱낱이 선수님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둘. 다섯. 네, 박민수님 이렇게 눈요기를 하셔서 좋다고. 네. 일곱, 여덟. 은상이 지금 키가 170에 몸무게 지금 71kg 정도 나갈 거예요. 네. 70에 71kg. 네. 70kg와 90kg, 20kg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이게. 네. 잠깐 이쪽. 네. 70kg와 90kg.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잘할 수 있지? 네. 네, 가동 범위는 아무래도 운동의 가동 범위는 그 사람마다 다 그 유연성, 네, 그 근육의 유연성이라든지 관절의 그 움직임 가동 범위에 따라서 조금 더 동작이 틀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넓으신 분들은 근육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게 좋으신 분들이. 네.
아리즈웰은 그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드셔야지 효과를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빼고 들어올까? 자, 이성섭 선수님은 지금 체중 92kg고요. 시합 일주일 전 개최까지 82kg, 10kg 만들어요. 여기서 10kg 더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열. 하나. 둘. 네. 사실 그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선수 지망생을 하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선수님들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누군가 선수님 어떤 선수분에게 운동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네. 아주 은상이가 오늘 좋은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선수님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도록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김아님 은상군 집에 가고 싶을 듯. 네, 은상이 지금 집에서 지금 닭가슴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음은 집에 가서 지금 닭가슴살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스미스 머신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수직이 아니고요. 사선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프론트 레이즈라고 프론트 레이즈? 네. 비하인드 스탠딩 비하인드 프레스 끝내고 프론트 레이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TV가 진짜 운동 좋아하는 일반인들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주 보는데 유튜브로 주로 보던 터라 이기에 손석원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저희 헬스TV 찾아주셔가지고 뭐 라이브라든지 유튜브로 항상 찾아주셔가지고 늘 그렇게 시청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방송 그런 회사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성섭 선수님 물 들어가가지고요. 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스미스 머신이 효과가 더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그 운동에 가는 방향이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조금씩 자극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김재홍님이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근 사이즈를 증가를 위한다면 개수 한 개라도 중량이 중요한 것인가요? 제 중량도 어느 정도 포기를 못 해야 되지만은 일단 가동 범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할 때의 가동 범위, 중량도 어느 정도 포기는 못 하지만 가동 범위, 운동의 가동 범위. 그러니까 운동이 정확히 잘 돼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이성서 선수님 하체 운동 특집도 방영한다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체 운동은 제가 그 또 모시고 싶은 선수님이 있어요. 그 제가 조만간 은상의 그 지옥행 열차를 한번 태워주기 위해서
하체 이제 선수님을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일반 직장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이 운동하는 선수분들은 그 직장 시간에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진이 말고 네, 함서진 선수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선수 어마무시한 헤비급 선수로 한번 제가 하체 운동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상이가 그동안 했던 하체 운동은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몸풀기였구나. 스트레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선수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경력 얼마나 되셨죠? 지금 선수 경력은 이제 11년 차고요. 네, 여태까지 운동한 운동 경력. 곧 더 11년. 아, 네. 운동 경력은 11년. 네. 선수 생활 바로 이제 해서 시작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운동을 하신 게 11년. 네. 근데 저보다 좋으시죠? 네. 저는 18년 했는데. 네. 5, 6, 7, 하나, 둘. 하나, 둘, 넷, 다섯, 네. 다섯, 일곱, 여덟. 이런 거는 저도 배워야 됩니다. 네. 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들은 선수들이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컴파운드 세트라는 거는 그 같은 종목인데 다른 운동 같은 종목에 그 다른 운동을 바로 연결해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를 컴파운드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맞죠? 맞나? 네, 맞습니다. 네, 소희 아빠님. 네. 자, 사. 이거는 맨날 공부해도 헷갈려요. 네. 저희 운동 용어는 제가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네. 드롭 세트, 컴파운드 세트. 네. 우려 가지고 하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하나, 한참만요. 저도 오늘 예, 끝나고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성서 선수님이 한 그대로 종목 그대로 따라서 한번 저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배워야죠. 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오늘은 어깨 운동이기 때문에 그 어깨를 다 부셔버려야지 아주 그냥. 은상아 어깨를 부셔버려. 어깨 근육을 오늘 눈 초점 풀려서 그렇게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 네, 은상이가 점점 말수도 적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네. 하나, 둘, 셋, 넷. 네, 이성서 선수님 이번 4월 17일
나바 WFF 그 아시아 대회 WFF 프로 디비전 프로 부분 출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유튜브 업데이트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일손도 부족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섯 쳐줄게. 자,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자, 선수분들끼리도 서로 다르게 운동을 하다가 다시 선수들끼리 만나서 각자의 운동 스타일로 같이 운동을 하면은 또 신선한 그런 자극이에요. 네,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극되네요. 네, 오늘 이성서 선수님 옆에서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자극이 됩니다. 네, 요즘 운동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전반기 WFF 챔피언과 후반기 죄송합니다. 네. 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운동 처음 할 때 은상이보다 엄청 안 좋았죠. 네, 은상이 반만 했습니다. 덤벨 프레스 하시고요. 등받이를 네, 그걸로 하셔야 되고 저걸로 하셔야 되고 요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빼서 조절하시는 거 있어요. 네, 다음은 덤벨 프레스. 자, 프론트 레이즈와 정상적인 프론트 레이즈와 언더그립으로 잡고 위로 더 위로 쭉 올려주는 그런 프론트 레이즈를 한 후에 다시 이제 덤벨 프레스. 20kg 이상은 이쪽 걸로 하셔야 돼요. 요걸로 해서. 20kg 먼저. 네, 예, 20kg 먼저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면 챔피언이 될 수 없겠죠. 네. 열심히 한다는 말 단어 자체 이상으로 해야지만이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상이 넌 가볍게 해. 너 네 그걸 맞춰서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오버하지 말고 무게 줄여. 이제 여기서 이거 몸풀 무게야 이성도 선수님은. 근데 너는 최고 무게로 하면 안 되지. 자, 저는 은상이 이민기 닮았다고. 아, 네. 둘, 셋. 자, 이런 채팅 글은 안 보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상이가 이민기 닮았다는 말씀. 여덟, 아홉, 열. 자, 둘, 자, 조, 셋, 넷, 다섯, 네, 은상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고 말은 못 하고 오늘 조용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포는 얘랑 사이즈 좀 좋아. 덤벨 프레스 하고 같이 묶어서 컴파운드로. 아, 네. 덤벨 프레스 하고 사이드 묶어서 같이 또 컴파운드로 운동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네. 컴파운드 세트를 좀 많이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하나, 둘. 자, 아, 힘을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힘 증가할 때가 왔어요. 아이템 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자, 은상이 잠깐 우리 아이템 착용하고 힘 증가 플러스 5 얻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증가 플러스 5.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게임 오버예요. 지금 찼어요. 아이템 착용했어요. 네. 은상아 보여줘. 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맑고 고운 소리. 네. 짱그랑. 짤랑짤랑.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좌쪽. 아, 뭐 있구나, 밑에. 덤벨. 그냥 바로 잡아. 떨어져도 괜찮아. 네, 이성서 선수님 체중 92kg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은상이가 드는 무게로 이성서 선수님이 자극 위주로 한다면 은상군 무게가 충분히 무겁게 드시네. 무겁게 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자극은 이제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볍겠죠. 네. 네. 우리 함서진 선수님이 지금 이성서 선수님 염탐하러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체중 몇 킬로냐고. 네. 염탐하러 함서진 선수가 지금 우리 이성서 선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오늘 다섯. 첫 번째 운동은 여덟. 바벨 슈럽. 아홉. 자, 두 번째 운동은 열. 스탠딩 비하인드 넥 프레스. 둘, 셋. 세 번째가 사이드. 두 번째가 사이드였나? 두 번째 운동이 사이드였나? 첫 번째가 슈럽은 두 번째가 사이드. 정정합니다. 네, 두 번째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세 번째가 비하인드 넥 프레스. 제가 이렇게 자꾸 까먹어가지고 금방.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은상군 화이팅 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운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은상아, 네? 지나간 세트는 돌아오진 않아. 한 세트 한 세트만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오케이? 자, 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엠지님이 함서진 선수랑 손석구 선수님이랑 거의 베스트이신 듯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진이랑 베스트 아니고요. 제 빵셔틀입니다. 빵셔틀. 네. 제 빵셔틀인데 좀 착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제 심부름꾼이에요. 네. 7, 8, 9. 자, 1, 9, 1, 3, 4, 5.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 용어로 빵 셔틀, 브레드 셔틀, 입니다. 네. 사이드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초록색깔이 50파운드, 25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22점 몇, 노란색으로 꽂이, 네. 왜, 잠깐만요. 잘못 꽂혔는데? 잠깐만. 네. 60파운드. 60파운드. 네.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거는 돌아간 세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제 어록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세트 한 세트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네. 돌아간 세트는 지나간 세트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하나, 둘, 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자, 지금 이제 60파운드, 네. 프레스 하셨고요. 이제 사이드.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사이드 레터를 하시는 거 보면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끝에서 힘을 풀지 않고 고립을 주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셋. 네. 은상군 금방 근육 커지듯 쉽다고 주변에 근육 크신 멋진 분들이 계셔서 엄청 커질 것 같다고 앞으로 제가 근육이 커지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를 할 겁니다. 네. 셋. 넷. 제어 장치를. 다섯. 여섯. 자, 일곱. 파이팅! 여덟, 아홉, 열쭉, 여섯, 하, 하, 굿. 하나, 둘, 넷, 다섯. 자, 끝까지, 끝까지. 자, 이성수 선수님, 여자 선수 지도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남자만. 네. 이성수 선수님은 남자만 지도를 하신답니다. 네. 사실 이게 여자 선수분들 지도 티칭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더 좀 섬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여자 선수님들 티칭은 조금 꺼려집니다. 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깊이 하나, 둘, 셋. 네.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하나, 둘. 자, 사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김태형님 아홉, 안녕하십니까. 여섯, 일곱, 자, 여덟. 밑에서도 계속 근육을 아홉, 잡고 있죠. 내려오면서 열, 버티면서. 그리고 자, 고립을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네. 네, 가동 범위는 짧지만 그 고립의 그 집중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은상이 들어가고요. 은상군 이 시즌 끝나면 손석구 선수의 빵 셔틀이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서진이가 빵 셔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상이는 지금
제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 빵 셔틀도 좀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야지 이게 또 빨리빨리 한데 은상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다시 여덟 자 두 개 쭉 올려 끝까지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자, 쭉, 넷, 다섯. 이성수 선수님 지금 그 운동 몇 분 할로 하고 계시는지. 네, 시즌 때 몇 분 할 운동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다리 운동은 무조건 이제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씩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전면하고 후면하고 나누다 보니까 주 3일을 하체 운동하고 있고 이제 예, 저는 이제 일요일도 웬만하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합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상체는 한 번씩 돌아가고 하체는 이제 세 번 일을 하는 거죠. 아, 네. 제가 하체가 많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성수 선수님의 그 단점은 이제 하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 3회 하고 있고요. 상체는 한 번씩 돌아간답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체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단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바로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이게 리얼 운동이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리얼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벨서들이 떠드는 말 듣지 마시고 저희 헬스팁에서 이런 선수님들이 말하는 거 잘 새겨들었다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실전에 있는 트레이닝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잘 들으시면 아주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벤트오버 앉아 될 거예요. 자,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후면 삼각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네, 물론 하체가 물론 좋은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 워낙에 이제 상체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하셔서 하체를 지금 많이 비중을 두셔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상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네, 동방불패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제가 댓글 남겼죠. 함서진 그 방송에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흡, 여덟, 아홉, 일곱. 네, 다시 또 이제 묶어서 운동을 하신답니다. 네. 연속적으로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하면서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면서 또한 좀 더 그 신체 그런 에너지를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죠. 둘, 네. 셋, 넷. 저는 이렇게 묶어서는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우리 이성서 선수님. 네. 자, 은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은상이의 과거. 네. 좋아졌죠. 많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상아, 은상아 이거 봐봐. 네, 은상이의 과거.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상이의 과거. 네, 이거 보셨어요? 이게 은상이 그 시즌 1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몸이었어요. 이게 몇 달 전이지? 12월 달. 12월 달에서 8주간 저랑 운동하면서 몸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합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많이 좋아졌죠. 네, 이게 은상이 처음 운동 시작할 때. 네.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우울한 얼굴. 은상이 일로. 자, 네. 아, 이게 창피하는 것 봐. 이 우울한 얼굴에서 아, 몸이 바뀌고 나서 이 자신감에 찬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울해하지 말고 자신감에 찬 얼굴. 네. 자, 바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디오 뒤에다 놓고. 여기 늘 저희 스튜디오 만약에 놀러 오시게 되면 항상 전은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 한쪽 켠에다가 늘 놔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넷, 후면 근육을 아우. 위에서 끝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네, 고정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고립적인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운동에 대해서 그 고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문상이. 네, 조만간 우리 이상준 선수님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서 운동 네. 또 한번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둘, 지금 아까 이성서 선수님하고 운동 자세 비교해 보면 약간은 조금 네, 틀리죠. 네, 약간은 틀린 그런 그 움직임. 네,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그 약간의 차이지만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의 그런 구력 차이. 네. 그 근육에 대한 근육에 힘을 넣는 자극을 넣는 그거 그 차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집중도. 네. 집중도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마지막 한 세트. 네, 지금 이성서 선수님은 대회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죠. 지금 한 달 동안 여기서 지금 10kg를 빼야 돼요. 10kg. 지금 몸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나왔는데
여기서 10kg를 빼려면은 한 달 동안 이제 연락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합 때까지. 네, 아 진짜 힘들 거예요. 네, 지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아마 진짜 지옥일 거예요. 네. 하나, 둘, 자. 은상이 자세랑 지금 잘 관찰해 보시면은 그 집중도가 좀 틀릴 거예요. 네. 이 근육에 해당하는 부위의 타겟에 그 힘을 넣는 그 집중도가 좀 많이 틀릴 겁니다. 네. 네. 다섯. 아, 네. 우리 백기훈 선수님이 출연하시는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요거 끝나고 한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석 선수님하고 친하셔 가지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하나, 쭉.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그, 백기훈 선수님 이런 거 출연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아마 그 저도 기훈이 형이 백기훈 선수님을 좀 잘 아는데 아마 이런 데 출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근육량의 차이도 조금 아홉.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세를 보면은 이 관절의 그 움직임들 뒤에 등 쪽의 움직임이나 이런 관절의 네. 움직임들을 자세히 저희가 보고 있으면은 차이가 있어요. 틀려요. 네, 운동하는 그 스킬이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근육에 집중을 해당하는 근육에 자극을 넣어주는 네. 게 조금 네. 네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육량 많으신 분들이 근육 펌핑이라든지 근육에 대한 자극 느낌을 더 당연히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내에는 근육의 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신경이 있잖아요. 근육의 신경이 더욱더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보다는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극을 느끼기에 더 자극을 더 잘 느낍니다. 네. 덤벨 프론트 레이즈 하고 네, 덤벨 프론트 레이즈 하고요. 마치도록 한답니다. 네. 마지막 운동 덤벨 프론트 레이즈. 지금 운동이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끝마친다고 합니다. 네. 프론트 레이즈, 덤벨 프론트 레이즈 먼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매일 제 방송 보시다가 또 몸 좋은 또 선수님하고 운동하는 방송을 보셔가지고 아무래도 더욱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프론트 레이저 지금 둘. 우리가 생각하는 프론트 레이저가 아니죠. 자, 머리 위쪽까지 네. 올려주는 네. 자, 머리 위쪽까지 올려주는 이유는 네. 조금 더 수축 지점, 수축에서 조금 더 그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저도 오늘 진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옆에서 단순히 지금 떠들고 있었지만 네. 몰래 속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지금 생각했습니다. 네. 운동 이성석 선수님이 하는 운동을 잘 관찰했어요. 네. 하나. 자, 아까랑 조금 자세가 틀리죠? 조금 무게 욕심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심 뭐 먹었냐 물어보는데요? 점심 뭐 드셨어요? 닭가슴살 100g에 햇반 100g짜리 드시네. 200g? 200g짜리? 예. 네. 햇반 200g. 아, 지금 이제 쌀밥 지방이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쌀밥으로 드시고 있답니다. 네. 네, 지금 이성서 선수님은 그 TYN 보충제 후원 선수십니다. 그래서 TYN 보충제를 지금 섭취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 둘, 넷.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반 그 고립 없이 거의 반동으로 자극이 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다 운동이 고립 운동이에요. 고립.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반동만 많이 쓴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고립 운동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육에 대한 고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MG님이 그 선수 쪽으로 나가지 않는데 닭가슴살, 야채, 견과류, 과일 등 먹으면서 다이어트 조금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 펫버너 제품만 보충제로 먹어도 될 거예요. 네. 펫버너 제품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은상이 10kg에서 8kg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좀 무거웠죠. 일, 하나, 둘. 네. 아까 식사하실 때 야채 안 먹었냐고. 예, 일하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네. 도시락에 좀 단조롭습니다. 네. 야채는 아침 저녁에만 먹고 이제 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섭취를 불가능합니다. 아, 네. 야채는 아침 저녁으로 섭취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 때문에 일이 조금 바쁜 관계로 급하게 빠르게 저희가 이제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식사를 하셔야 돼서 야채 없이 밥하고 닭가슴살만 드신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마 이성서 선수님은 중간에 허기질 때 아마 먹는 거 없이 참으실 겁니다. 아마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평소에 스트레칭 많이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평소에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하신답니다. 네. 네.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좀 천천히 내려. 일곱. 여덟. 자고. 내리고. 아홉. 마지막. 열.
고립이란 건 쓰는 부위가 고정된 상태에서 쓰는 부위만 하는 게 고립이 아닌가요? 화면상으로 볼 때 상체가 앞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반동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일 수도 있네요. 네. 분명히 반동이 쓰여집니다. 하지만 내가 해당하는 근육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그 힘을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립을 시켜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수분들하고 비선수분들이 운동하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는 거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고립적인 운동을 굉장히 그 고립을 시켜서 근육을 고립을 시켜서 운동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내가 몸을 쓴다고 해서 근육에 고립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가동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몸을 쓰는 거고요. 근육에 그런 이 지금 밑에 지금 내리면서 지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을 잡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네. 근육을 네. 힘을 풀지 않고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근육을 계속적으로 고립을 하고 있다는 네. 뜻입니다. 네.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고 단순히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만 이렇게 쓴다고 해서 고립은 아니고요. 네. 해당하는 근육에 내가 그 계속적으로 근육에 힘을 풀지 않고 잡아서 계속 쓰는 거를 고립이라고 할 수 있죠. 아홉. 열. 네, 은상이. 은상이가 포즈를 잡을 줄 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한 세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세트 자 마지막 한 세트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세트 후에 모스트 머스큘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둘. 후 은상과 함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덤벨 이거 마저 갖다 놓은 거. 자, 일단 방송은 끝났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헬스TV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팬 서비스 한번, 그 포즈 한번. 아, 팬 서비스요? 네네. 자, 은상이 이쪽으로 와, 옆으로. 은상이도 같이 따라서 잡으면 돼. 네, 네. 제가. 저 1번 포즈부터 네 1번 포즈 자 은상이 같이 해
빨리 해. 네. 1번 포즈. 네, 1번 포즈요. 자. 2번. 나 보지 말고 근사가 카메라 봐야지. 네, 2번. 네. 좋습니다. 3번. 사이드 체스트. 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네. 2015년도 전반기 WFF 챔피언 네, 포즈를 보고 계십니다. 4번. 네, 백. 네. 네, 기르끈. 자. 네. 5번. 네, 다시. 네, 은상이가 지금 포즈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해, 계속 잡아, 뭐해. 그렇게 하면 예선 탈락이야. 자, 6번. 네. 트라이셉스 포즈. 네. 네. 곧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은상. 자, 7번. 네. 아직은 몸에 이제 수분이 차있죠. 우리가 이제, 네. 7번. 네. 자, 마지막. 모스 앤 모스큘라. 네, 모스 모스큘라. 네. 세레머니, 세레머니 한 번. 네. 어우, 네, 가슴 가운데 근육. 근육질, 네, 아우, 좋습니다, 네. 네, 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저희 헬스TV에서 특별히 원래는 다른 데서 포즈를 무대 아니면 선수들이 그렇게 막 잘 이렇게 잡고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쪽에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아, 네. 오늘 어떻게 그 이성석 선수님하고 운동을 전상과 같이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뭐 지금 또 언제 또 모실지 모르니까요. 이성서 선수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팁을 이성서 선수님이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도 그 이성석 선수님이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를 제가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오늘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너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반성하는 시간이 아주 됐습니다. 네.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팔 운동을 거의 안 하신다는데 2두 3두 묶어서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팔 운동은 한 2주에 한 번 하는데 이제 2두만 할 때 따로 있고요. 3두만 할 때 따로 있는데 거의 가슴 운동할 때 2두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어깨 운동할 때 3두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네. 팔은 거의 이제 2주에 한 번씩인데 뭐 2두에 한 번 2두 할 때가 있고 3두 할 때가 있고 뭐 이게 큰 부위에 묶어서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네. 이성서 선수님 몇 살 때부터 운동하셨는지 이거를 자꾸 그냥 제가 네. 몇 살 때부터 운동하셨는지? 제가 이제 보디빌딩 시합을 처음 나가게 된 시점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로 37입니다. 제가 이제 26살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성석 선수님은 컴파운드를 주로 하세요? 운동 스타일이 컴파운드를 주로 하시는지? 네, 저는 컴파운드랑 그리고 드롭 세트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팔이 약점이 있는데
임진우님이 자기 자신이 팔이 약점인데 팔을 주3회 정도 하는 건 어떤가요? 솔직히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상체도 커진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팔 운동보다 좀 더 큰 부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슴은 인클라인과 플랫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시는지요? 아, 저는 일주일에 이제 운동을 첫 주 같은 경우에는 플랫 벤치 프레스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주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가 주로 하는 격입니다. 이게 매 주마다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형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번 나바 대회 몇 등을 예상하시는지 직접 본인이 이번에 꽤 세죠? 네. 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전 솔직히 말해서 1등은 이제 이게 하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내려왔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꼴등을 하더라도 웃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욕심을 좀 부릴 수 있겠지만은 이 운동 자체가 원래 자기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것조차 이제 내버려두고 이제 훈련에 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덤벨 풀오버 많이 하시는지? 예, 저 풀오버 등 운동할 때랑 그리고 가슴 운동할 때 이제 풀오버 케이블 풀오버와 덤벨 풀오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항상 이제 처음이랑 마지막에 하는 편이고요. 작년 대회 때 감동적이었다고 저희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체 운동 사이즈 증대를 위해서 가장 좋다고 보시는 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 이제 셧업 스쿼트죠. 네, 셧업 앤 스쿼트, 닥치고 스쿼트 하랍니다. 네. 들으셨죠? 스쿼트 많이 하시랍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은상이한테 오늘 운동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매일 저한테 티칭을 받다가 다른 선수님과의 운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 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운동 뭐 당연히 그냥 힘듭니다. 힘들고 약간 좀 뭐 아까 후면 할 때 석호 형이 하던 거랑 또 달라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또 느꼈고 이제 써먹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성서 선수님이 주신 교훈은 샷업 앤 스쿼트. 닥치고 스쿼트 열심히 하시랍니다. 네, 아무튼 그 저희 어떻게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팔운동 은상이와 또 다시 팔운동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 주 한 주 조금 더 은상이의 변해가는 모습 보이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선수님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팔운동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이성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